먹어봐. 제가 푸아그라가 정말 현대 진미라고 하지만 좀 푸아그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제가 무슨 맛에 먹는지 모르겠지만 난 캐비어도 커요. 난 캐비어 좋아요. 난 그냥 캐비어를 이제 내가 딱 소금 위에 싹 올려먹으면 너가 아직 내가 그런 게 못 올려먹어. 너가 보여준 소고기는 먹어봤는데 캐비어라고 해서 나쁜 거. 내가 제대로 한 거 먹어봤어. 아직 못 먹어봤어. 아, 한 번도 없어. 이거 먹고 싶어. 아, 먹고 싶다네요. 이렇게 전 또 거절을 하겠습니다. 카페 또 먹어야지. 달팽이 킬러야지. 진짜 잘 빤다. 아, 이거. 아니, 이거 뭐야, 너 이거 먹었잖아. 잡아가지고. 밖에서 그런 소리 내지 않아 이거. 왜? 운동할 땐 조심하게 들어오고. 여기 육조에도 바질이 들어갔어요. 파리의 음식에도 바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맵게 만들면 짬뽕처럼 살짝 맵게 만들면 나 한국 사람 먹어. 나 한국에서 이런 걸 먹어. 호거 많이 먹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이번 투어 때 미술 투어 때 진짜 많이 먹었어. 나 지금 한국 가서 뭐가 제일 좋은가? 한국의 유명한 호거집을 갔는데 그래도 난 지금 여기 메뉴판을 읽는 게 좀 힘들잖아. 아 그치. 거기 가면 한국어로 돼 있을 거야. 얼마나 또 난리를 치는지. 호거 에브리데이 호거 좋아할 것 같아. 맛있긴 한데 진짜 다음날 걸고 먹어야 돼. 약간 그런 딜레마가 있어. 뭔가 옷을 뭐를 입어. 근데 다음날 안 걸고 하려면 매운 거 많이 안 먹으면 돼. 근데 매운 게 제일 맛있어. 나 완전 홍탕 파거든. 아니 근데 대충 엄청 크네. 아니지. 아니 좀 잘라 너? 아니야 괜찮아 그냥 넣어. 왜? 아 이거 원래 있는 거야. 아니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있는 거야 채소에는. 걸어서가 아니야. 우리 지수는 진짜 애기야? 이런 거 진짜 예민해 가지고. 그래서 일단 배추 넣고. 아 경채 우리 경채씨 좀 넣어줘야지. 지금 김치씨 좀 넣어줘야지. 이 채소를 육수를 좀 내야 된다고. 그렇지. 이만큼 넣고 햇살 좀 기다려. 근데 먼저 너무 야채만 넣는 거 같아. 원래 고기부터 먹는 거였어. 아 그래? 어. 나 원래 야채부터 먹는 거. 나는 원래 야채부터 먹었어. 씨씨 저번에 나는 이 마라의 매운맛 정도를 전혀 생각도 안 해봤어. 이게 매운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했고 딱 봤는데 아니 그래도 중간이면 뭐 우리가 먹던 맛이지 않을까 하고 다음날 진짜 아 야 그 누가 배에서 사물놀이 하는 거야. 시카고? 어 시카고 와. 진짜 다음날 좀 고생했죠? 네. 나도 한국에서 마라탕후거 먹을 때 가장 1단계 먹는 거야. 그래야 될 것 같아. 아직은 나에게 너무 매워. 근데 아니 어제 이제 저희 멤버 몇 명이랑 해서 이제 노래방을 갔어요. 진짜 이 차를 가서 진짜 그 가게 문 닫을 때까지 먹었지. 몇 시죠? 몇 시? 우리가 거기를 10시쯤 넘었거든. 에이 10시 반? 10시쯤 넘었거든. 해서 2시 반인가 3시까지 3시에 나갔으니까 거의 그냥 아무리 못해도 4시간 노래를 하는 거야. 콘서트보다 오래. 넣고 싶은 거 넣자. 야 새우부터 잠깐만. 자기야 나 새우 너무 알았어. 맛있어요? 와 여기 너무 맛있는데? 와 이게 뭐야? 다음 건 이제 좀 크게 크게. 이건 뭐야? 생선. 생선이야. 좀 이따 먹어. 좀 이따 먹어. 아직 다 안 익혀서. 아 이 짜릿함이지. 입안에서 이 짜릿짜릿 찌릿찌릿한데는. 근데 되게 뭔가 단맛? 커버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아파하면서 먹는 음식 같아. 그렇지는 않아. 진짜 막판 되잖아. 여기서 약간 전기 일어나는 거. 나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해. 그냥 진짜 매일 것만 먹자.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찌릿찌릿할 수 있어. 그런데 생각보다 매운데. 자, 제일 안 매운 단계를 해주세요. 야, 맵찔이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홍탕 파고요. 맛있다. 저는 배추, 고기, 새우 완자. 그 이걸 뭐라 불러야 되지 모르겠어요. 새우 페이스트. 그러니까 완자 맞을까? 동글동글한 새우가. 새우 완자 말고. 이거 아까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게 진짜 너무. 저는 배추 7, 고기 3 먹습니다. 와, 진짜 너무 맛있다. 레몬에. 미트가 바뀌어 있겠지. 양 너무해요. 나 이 정도 담아줄 줄 알았어. 손이 덮어요. 뭔가 상상하죠. 저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 그냥 달콤한 것만. 색깔은 그냥 바닐라에 초코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4배트 정면은 다 먹었어요. 하지만 네이버가 결제도 안 하고 먼저 먹겠어요. 예. 알리오데스 다 넣었다고요.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휴스턴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거리를 느끼고 싶었지만 점심이 다 돼가지고 정신거리예요. 커피숍에 왔는데 이렇게 기념품을 팔아요. 이거 뭔가 사고 싶은데요. 너무 커서
밖에 생각보다 덥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들어와서 시원하게 몸을 좀 만들고. 괜찮다. 돌. 이따 공원 갈 거니까 이따 공원에서 밖에 날씨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원을 가려고 했다가 계획을 싹 다 짰는데 지금 공원이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틀어서 다른 공원으로 왔습니다. 스타벅스에서 과일 사고 이따가는 동물원에 갈 겁니다. 지금 아침에 지금 파인애플 주스랑 과일로 배채우니까 느낌이 되게 이상해. 동물원에는 이따가 기린이 있고 사자 있고. 근데 기린은 본 적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기린은 봤어 태국 가서. 동물원이 잠깐 동물원 우리 절로 가면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 날씨가 제일 좋아요. 지금까지의 모든 투어 중에 이상하게 우리 투어 중에 너무 추웠었어. 아 뉴욕 때도 괜찮았다. 다음날 자유인생하면 날씨 별로. 네 이따가 봐요. 저희 지금 동물원에 왔어요. 그래서 저 거북스 보이시나요? 천천히 가고 있는 거북이. 되게 좋아요. 이거 안 보일려나? 누구의 작은 손? 누구 작은 애기의 손짝? 저기는 뭐지? 아 도마뱀인가?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 끄덕끄덕하네. 우와 우와 끄덕해. 야, 여기서 펭귄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와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물개들. 이제 우리가 본 게 물개랑 거북이 그리고 펭귄도 있을 거예요. 우와 진짜 예쁘다. 어? 빛나. 우와 이거는 눈으로 담고 싶은데. 약간 에버랜드에서 또 있잖아 동물원이. 근데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신선해. 아우다 심심하겠다. 맨날 저러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더워졌는데 어디 계요? 키린 뭐 먹고 있다. 타조도 있어. 지금 밖에 너무 더워서 잠깐 들어왔어. 너무 귀여워. 애기 판다. 너무 귀여워. 멀리서 보면 진짜 같아. 제가 판다 키우고 싶은 게 꿈이거든요. 옛날에 어렸을 때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걸 몰랐죠 저. 뭐 이런 거 하나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캐리어에 자리가 없습니다. 한번 써봤으니까 이걸로 만족할게요. 예쁘다 이거. 코뿔소 엄청 커요 이거. 지금 많이 피곤한 상태. 고릴라 돌인 줄 알았어. 어? 나왔다.
가장 느끼는데? 어우 멋있다. 어? 2000년생 엄마? 철로랑 공감. 뿔이 거의 한 1, 2미터 정도 되는 소. 하루에 풀 엄청 많이 먹겠지. 그러니까 동물들 생각보다 커요. 지금 기분은 좋은데 몸은 좀 지쳐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호랑이로 보러 갑니다. 한번 가볼게요. 좀 찾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호랑이 집에 왔는데 호랑이가 지금 매출이에요. 집에 없어요. 저는 지금 호랑이 보러 왔는데 그냥 사진으로 봐야 되는 거 있어요? 오! 나온다 보이시죠? Big cat. 다행히 호랑이가 나와서 다행이다. 어? 저기로 갔어야 되는데. 어 그러네. 와 진짜. 와. 아 호랑이 충분히 가까이 잘 봤던 것 같아요. 강아지 같아. 이제 저희는 준비를 해서 이제 그만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 런쥔 주 투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동물원 가고 싶었는데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실제로 보면 더 재밌으니까 기회 되면 한번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바이바이. 네 여러분 저희는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되게 그냥 명품의 명품. 명품의 명품이 무슨 명품 완전 하이 명품 백화점에 온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서 진짜 뭐 살 게 없다. 그 아까 그 쥐도 봤을 때 남자 섹션 이런 게 있었어? 아 맞네 이게 3층이 남자. 오케이 원해? 원해? 뭘? 사주게? 아니 물어본 거야? 그냥 원하냐고. 여자가 이 건물에 이렇게 아그 레퍼토리라는 거 해가지고 스토리라인 이제 머리 못 가져. 우리 아까 갔던 데가 거기잖아. A, 그렇지? 그러면 오케이. Follow me. 이거. 아 근데 조금 아쉬워. 오케이. 좋아. 좋은 피드백이었어요. 헐 나 머리에 핀 있었어. 귀엽다. 야 이거 어떠냐? 너무 커. 근데 예뻐. 예쁘긴 예쁘네. 귀여운데? 이거 이 바지 한번 입어볼게요. 우리가 너 내가 넣지. 뭐야? 아 이게 식당이다. 루브르 아니야? 이쪽이 루브르 아니야?
여기 있었어야 된다는데? 이거잖아. 그쵸? 좋아. 좋아. 그냥 한번 봐. 지표형 아니겠지? 아니, 여기 말고 거기, 거기에 있을 수도 있잖아. 아, 건너편이야? 일로 봐봐. 아, 여기 아니구나. 아니야, 아니야. 말. 거기 없을 거고. 아, 내가 진짜 받았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이건 뭐지? 없어. 받았지? 그러니까 영업을 안 하나, 이제? 영업을 안 하는 거 같아. 아예 그런 거 없잖아. 갈까야지. 루브르로 갈까 다시? 형 없어, 여기 좀 더 없어? 사람 있어. 멋있어. 멋있어. 어서와. 예민이가 방금 봉수아를 어서와라고 하고 그 사람한테 Can you speak Korean? 자꾸 이상한 데 가려고 그래. 이거 뭐야? 일로 와봐. 일로 와.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거기 아니야, 대가리? 근데 사실 사도 안 보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얼떨결에 뭔가 솔직히 이 거리가 어느 느낌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되게 로컬 같은 곳에 왔습니다. 이게 로컬인지 로컬이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또 언제쯤 파리에 오게 될까? 봉수아가 너무 무서워, 무서워. 파리에 딱 1년만 살면 내가 다 가이드해 줄게. 여기서 하고 싶다. 우리 엄마가 마라탕의 그 맛을 아직 모르는데. 아 진짜? 사실 그래. 나도 마라탕 안 좋아해. 이제서야 호거에 좀 빠진 건데 마라 샤먹고 마라탕이 맛을 잘 몰라. 뭐 느낌인지 모르겠어. 나는 호거보다 마라탕의 맛이 더 좋지. 근데 우리 잘 먹어야 돼. 그래? 내일 공연 때 중간중간 화장실 갈 수는 없잖아. 근데 공연 때 생각보다 화장실 안 가게 되잖아. 아니, 간 적이 없어. 나 한 번은 딱 한 번 간 적 있어. 저곳에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 여러 번 가봤어. 나 우설 처음 보고 너 그 첫 우설이 너랑 그 상하이 갔을 때 아버지. 아, 그래. 그거였어. 그때 이제 우설 한점만 보고 갈까? 내 눈을 의심했지. 보니까 괜찮아. 진짜 맛있어, 우설. 근데 나도 처음에 그 시선이었어. 이렇게 상상이 되냐? 그렇게 너무 많은데 굳이 소혈을 먹어야 해? 개구리도 똑같아. 개구리 진짜 맛있어. 미안, 그건 영원히 모르고 싶다. 아, 얘 맛있는 건 맛있는 건데. 너 먹어봤냐? 개구리? 어디서? 나 먹어봤어. 개구리를? 미국에서 때 대만에서 이제 SM팡 헤레스였는데 되게 닭고기만 나는 어떤 음질을 주는 거야. 먹고 있었는데 이게 개구리. 그게 첫 개구리였어. 진짜 맛이 많아. 맛이 많아. 한국에 등촌샵도 있고 체인점이 하나 있는데
진짜 옛날에 가족이랑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거기서 음식했어. 아우 매워. 이 맛이지. 이게 맵고 기름지니까 같이 먹었지. 오늘 올 때 날짜를 확인했는데 20일이더라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3일 남았고 이틀 남았어. 그러니까 오늘까지 포함하면은 3일이지. 집 안 가고 싶어? 솔직히 좀 가고 싶은데. 너무 가고 싶거든? 근데 너무 가기 싫어. 우리 진짜 솔직히 미주 투어 되게 진짜 재밌었잖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 소스 잘 만드는 건가? 아 진짜 왜 이렇게 맛있지? 처음에 누가 이렇게 한 마디 해먹어서 먹어가지고 나 다른 것도 많이 썼어. 아니 공연 일정이 이것보다 빡셀 수가 없어. 아 그치. 우리 진짜 최대한 빠르게 하루 공연하고 하루 이동하면서 무대 설치하고 공연하고 진짜. 이것보다 더 빠를 수가 없어. 평균을 따져보자면 이틀에 한 번씩 공연을 하고. 맞아. 근데 뭐 물론 이틀 하고 하루 갔다가 또 이틀 하고 이러면 체력적으로 더 부담이 돼. 그치. 백탄에도 넣어서 나 이거 이게 뭐야? 두유피 같은 거? 근데 튀긴 거 생으로 먹어도 돼? 될 것 같긴 해. 와, 나 진짜 고기다 진짜 안 맞아. 약간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의 열정은 엄청 뜨거워요. 아직 우리 아직 계획이 한 3개 남았어요. 루브르 갔다가 내가 봤을 때 네. 차 타고 보고 가. 알겠어요. 추워. 그리고 차 그 기사님이랑 같이 밥 먹자. 오, 아 그분도 약간 중국 사람. 사람이야. 그렇지. 차 기사님 불러서 같이 밥 먹자. 어디서? 진짜 다 박물관인가 봐. 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봐봐. 일로 와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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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또 어디로 가야지? 이러면 잠시만.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봐봐. 전체 이 모든 거 안에의 뮤지엄인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뭐 멋있어. It's beautiful. 근데 이렇게 불 켜져 있는 건 못 봤던 것 같아. 밤에 봤던 것 같아. 반대편이 이쁘죠? 반대편이 앞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오늘 못 가면 지금 내일 거 예약할 수 있어요? 그거 한번 볼게요. 야 잠깐 넣어봐. 아 너무 너 진짜 딱 가렸어. 와 예쁘다.
이게 바로 포토라는 거지. 하는 거 레벨 1? 매운 거에 넣으라고? 넣어도 된다고. 우리가 그토록 먹던 마크리. 야 이거 되게 맛있네 이거. 이 거기에 나도 하나 넣어줘. 백타. All night long, all day, all day, good and warm.